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HBO 시리즈 The Idol,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포리아 시리즈를 기획한 샘 레빈슨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 팝스타 위켄드가 출연과 각본에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는 작품인데요. 거기다 블랙핑크 제니의 출연까지 알려지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죠. 이 시리즈의 줄거리를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제목처럼 인기 아이돌이자 섹시스타인 주인공 조셀린이 시들해진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조력자 테드로스와 만남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위켄드가 연기한 테드로스는 극 중에서 조셀린의 가수 활동을 거의 조종하다시피 하죠. 하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프로듀서나 음반 제작자가 아닌 한 클럽을 운영하는 신종 컬트의 교주일 뿐인데요. 그가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셀린이 결국 그 매력에 빠져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랑까지 느끼게 된다고 하죠. 퇴폐미 그 자체인 조셀린 역할은 배우 조니 뎁의 딸로 잘 알려진 릴리 로즈 뎁이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댄스신까지 선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신을 했더라고요. 또 이미 공개된 티저들에서 릴리가 블랙핑크 제니가 연기한 애니스 역할과 대면하는 장면이 많아 두 사람이 극중 어떤 관계일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퍼진 루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애니스가 양성애자로 조셀린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캐릭터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검증된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3차 티저 공개 이후 제니가 맡은 역할이 빌런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1, 2차 티저에서는 주인공 조셀린의 친구이자 댄서 중 한 명으로 조연의 느낌이 강했던 애니스가 갑자기 3차 티저에서 대형 기획사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 계약서를 건네받는 듯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결국 애니스가 조셀린이 갈망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뺏어가 그녀를 파멸에 빠뜨리는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제니가 알고 보니 스토리라인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빌런일 거란 추측은 The Idol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지난 1일 미국 롤링스톤즈에서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기사를 하나 공개해 화제가 됐죠. 이 기사의 타이틀에선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Off the rails. 이 표현을 직역하면 탈선하다라는 뜻인데, 비유적인 의미로 마치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것처럼 어떤 일이 어그러지다, 통제불능이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이 기사는 아직 방영도 되지 않은 The Idol이 완전히 엉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폭로했죠. 하나, 프로듀서가 바뀌면서 시리즈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 롤링스톤즈는 해당 기사를 위해 The Idol 제작에 참여한 13명의 관계자들과 접촉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원래 이 시리즈의 감독은 에이미 세이메츠라는 여성 감독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작이 80%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에이미 감독이 갑작스레 하차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작사의 입장에 따라 감독이 샘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캐스팅된 배우들과 제작진에도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결정에는 시리즈가 너무 여성적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위켄드의 견해가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갑자기 감독이 바뀐 후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처음 이 작품이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퇴색된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21세기에 스타가 탄생하는 과정과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어두운 면모를 다루는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이상한 사랑 이야기로 변질되었다고 말이죠. 둘, 감독이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성적인 장면이 많아졌다. 이 논란은 샘 감독의 대표작인 유포리아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었던 주제인데요. 해당 작품에서 가장 노출신이 많았던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촬영 당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노출은 좀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 아이돌 또한 예고편에서부터 자극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수위가 유포리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야한 장면이 많았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죠. 셋, 생각보다 제니의 비중이 크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샘 감독이 화제성을 위해 캐스팅에 많은 변동을 주면서 가장 크게 기뻐했던 게 블랙핑크 제니의 출연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The Idol의 공식 SNS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온 사진이 제니의 사진이 였죠. 그만큼 샘과 HBO는 그녀가 가진 화제성이 시리즈의 성공에 도움이 될 거란 걸 알았기에 예고편에서도 제니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켰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롤링스톤즈가 만난 관계자는 생각보다 제니에게 많은 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그녀의 첫 연기 도전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은데 그저 화제성을 위해 그녀가 이용당한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죠. 이외에도 빈번했던 촬영 지연, 쪽대본 등 The Idol 제작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 기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위켄드 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영상을 게재하며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극중 조셀린과 테드로스가 롤링스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물간 잡지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죠. 이전에 공개된 적 없던 이 클립을 롤링스톤즈에서 이미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위켄드가 클립과 함께 올린 글을 보면 해당 기사가 악의적인 의도로 쓰여졌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켄드와 함께 주연을 맡은 릴리 또한
보도한 한 매체를 통해 샘은 함께 일했던 감독 중 최고였다며 그와의 작업 중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켄드가 올린 클립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죠. 제니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녀는 작년 11월 엘로와의 인터뷰에서 첫 배우 도전이 두려웠던 시기에 샘 감독이 많은 의지가 되었다며 그와의 협업이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도대체 이 시리즈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작품이 빨리 공개돼야 대중들이 편견 없이 감상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공개가 늦어지면서 역효과만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릴리와 제니의 만남에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번 논란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바이.